일본이 올해도 외교청사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이후 크게 돈독해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14년 만에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2023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한 해였다. 일본이 외교 청서를 내놓으며 한일 관계 개선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껄끄럽게 여겼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안입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높게 평가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중요한 이웃 국가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파트너로서 존중은 없었습니다. 독도는 역사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을 향한 저자세 외교는 지난 총선에서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대일 무력 외교를 지속하다 보니 일본은 핵오염수를 과감하게 우리의 공동 국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우길기 금지 조례를 없애자고 나섰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총선 참패로 레임덕에 빠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의 파트너 인정 소식이 과연 희소식일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